아니 여기가 이제 공간을 이 공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거실을 좀 넓게 쓰고 싶은데 그 건축 면적이 좀 한계가 있어서 공간을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나눠 놓고 그래서 한쪽은 도서관처럼 서재처럼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쪽은 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의 바닥에 그 재료를 두 가지로 나눠 아, 놨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가 이제 지금 나무로 된 부분은 어떤 도서관. 도서관처럼 돼 여기 있는 여기는 가족실. 뭐죠, 선생님? 이게 바닥이? 이거는 헤링본 타일이에요. 아, 이쪽이 이제 거실이군요, 그럼. 네, 여기도 이제 보니까 크게는 한쪽은 우드 느낌, 한쪽은 화이트네요, 그렇죠? 네. 소재도 달려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오면서요. 네. 소파, 저도 오. 지금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파를 야, 봤는데, 이 오. 소파는 지금 처음 봤어요. 이 디자인을. 야,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아. 이것도 혹시 그럼 이렇게 새? 네, 아니, 그런 거, 새까지는 또 내가 실패했네. 아니더라도, 새 날개를 그 소재로 해서 공간을 디자인하다가 보니까, 네, 사선을 많이 이용해서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이게 지금 쇼파에서 쓰는 그런 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선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비정형적인.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박음질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선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쪽도,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공간을 이렇게 그 사선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네. 컨셉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쫙 이렇게. 새 날개에서 따와서 그 조명을 계획한 거고요. 그 사선으로 계획한 거고.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향하고 또다시 천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서재 책장까지 이어지는 조명 계획. 일반적인 조명 계획을 피하고 싶어 치밀한 계획하에 만든 탁권 씨 부부만의 순수 창작물이랍니다. 깨알같이 저는 이게 발견한 게 이게 이제 제비 아까 선생님이 모듬이죠. 말씀하셨던 제비. 이거 아드님이 좋아하는 맞아요. 원래 좀 제비를 좋아해요? 아니요, 그 새를 다 좋아해요. 저는 계속 아까부터 제비 얘기를 하셔가지고 흥분의 제비인가 했어요. 도서관의 벽면이죠. 그쵸? 책이 쫙 채워져 있고 또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컴퓨터를 할수 있고. 근데 조금 저는 와서 죄송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바로 책장이 보이면 이게 잘 정돈이 돼 있어도 좀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그쵸, 산만해 그쵸. 보이고. 평소에는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아, 네, 그렇죠. 오히려 네.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 평소에는 이게 저쪽을 가리는 문이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가릴 수 있게.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도, 이쪽도 움직이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싹 가려지겠네요. 그럼 제가 들어와서 한번 봐야겠어요. 네. 짧게 들어와서. 아, 이러면 되게 깔끔하네요. 아. 네.